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답니다. 이거 저희가 첫 번째로 한 노래가 퀸비트라는 마스터의 노래인데요. 왜 첫 번째로 하게 됐냐면 여울이랑 둘이서 처음으로 준비한 곡이라서 뭔가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미은희오의 인양시텐이라는 노래인데요. 뭔가 저희 고양이는 아니지만 고양이처럼 하고 싶어서 이 노래 했는데 정말 가사가 귀여운데 루리 언니가 냥냥 할 때 조금 힘들대요 지금. 네 조금 힘들어요. 아 뭐였지? 아 다음 곡은 AAO 입니다. 그 곡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다음 노래는 AAO라는 저희의 오리지널 곡인데요. 응원과 느낌을 원하도록 호연님께 부탁해 드려가지고 호연님 되게 귀엽고 통통 튀고 신나게 만들어주셨고요. 전부 다 호연님이 맡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AAO라는 가사가 숨을 한 번 나오거든요. 그 숨을 한 번 나올 때마다 AAO 하면서 팬라이트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떨리지만 해볼게요. 네. AAO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네.
다시 허락 걸어.
추가가 돼요, 하나씩. 맞아, 하나 추가돼요. 오늘 말해드릴까? 아니? 아, 네, 그러면 8시에 꼭 알람 맞춰서 확인해주시고, IT도 해주시고, 마음도 눌러주시고, 유비키리 팔로우 해주시고, 로리 팔로우 해주시고, 여우리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랩터. 랩 좋아해요. 다음 노래 랩이 좀 있죠? 맞아요. 다음 노래가 스니커 신데렐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원래 오이루메 때 처음으로 했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번엔 마지막 곡으로 하게 돼가지고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 또 두명상이 처음이라서 되게 어렵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 무대에서 처음 했던 곡을 이렇게 중요한 날 마지막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MOE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리고 또 유비키리는 새로운 걸 준비 중이랍니다. 완전 진짜 짱 대박이고, 아마 한 이번 정도 안에 뭔가 공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노력하고 정말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굳은 비가 많이 오는 굳은 날씨도 불구하고 저희 유비키리 AAO 유비키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 마시고 시작할까요? 네. 스니커 신데렐라. 바이바